저는 나이키의 선택은 범고래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새로운 세대들한테 어울릴 수 있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나이키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신발로 이 범고래를 선택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런 판매 방식 같은 거를 안 봤다면은 2023년에 범고래 살까요? 물어본다면은 그냥 고민 좀 해보십시오. 조금 유행이 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저는 지금은 확실히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이키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판매를 계속 한다면은 범고래는 그럼 범고래 얘기를 좀할 건데, 2021년에 나온 범고래를 왜 뜬금없이 지금 얘기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구독자분 중한 분이 범고래가 이제 나이키 전체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것 같냐고 물어보시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이거 한번 구독자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2021년에 그 자료를 보면 2022년 거는 없고, 2021년 스니커 가장 큰 시장이 북미 시장인데, 거기서 가장 많이 팔린 신발 10가지 중에 덩크 모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는 큰 영향을 준것 같진 않고, 올해 거는 이제 자료가 없고. 근데 스타엑스에서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때 가장 많이 팔린 모델 다섯 가지 중 하나가 이 거민 모델입니다. 덩크. 그러니까 하이, 로우, 아이들 거, 여성용 거, 그리고 맨즈 사이즈 다 합쳐서. 그러니까 가장 많이 팔린 다섯 가지 중 하나고, 뭐 전체적으로 스타엑스에서 팔린 걸 봐도 이 모델들 다 해서 40만 조 가까이 팔렸더라고요. 거민 제품이. 굉장히 많이 팔린 거거든요. 그렇게 팔렸다면 나오기도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도 보니까 역시 많이 팔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개 업체에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저 사실 이렇게 많이 나온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더 보다 보니까 이 판매 방식이 조금 좀 특이합니다. 얘가 범고래가. 보통의 제품들은 나이키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형식이잖아요. 이거는 나이키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것도 있고 어쩌면은 소매점에서 직접 오더를 넣어서 받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키에서 이런 신발들이 있거든요. 캐리오버 모델이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백포스입니다. 그러니까 백포스 같은 경우에 나이키에서 그냥 내려보내기도 하고 소매점에서 주문을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품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인기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이키에서 어느 정도는 이 제품에 대해서 그 유지를 시키는 그런 것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찍어내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면 됐다는 선에서 소매점에 주문도 받고 나이키에서 내려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기를 어느 정도 유지시키면서 계속 갈수 있는 백포스 같은 경우에 너 신었으니까 나안 신을래 그러진 않잖아요. 누구나 한 번은 신어봤고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는 게 백포스일 텐데 이전에 스니커 씬에 들어왔던 사람들한테는 아마 나이키를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 중 하나가 백포스였을 겁니다. 제한적인 모델도 아니다 보니까 접하기도 쉽고, 그리고 호불호도 거의 없고요. 근데 이 범고래 같은 경우가 새롭게 스니커 씬에 들어온 젊은 세대들한테는 어쩌면은 백포스를 대체하는, 아니면 백포스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에 제가 판매 방식을 안 봤다면은 그냥 단순히 조금 팔다가 말 신발 잘 팔리니까 재발매하나?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만약에 범고래를 백포스와 같은 형태로 나이키가 계속 발매를 한다면은 분명 새롭게 스니커 씬에 들어온 세대들한테는 이 범고래 덩크가 나이키를 대표하는 신발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너 범고래 신었어? 나는 신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고 너도 범고래 있어? 나도 범고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매 방식이 2023년, 2024년 뭐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면은 저는 분명히 그렇게 바뀔 거라고 봅니다. 인식이. 이게 왜 인기 있나 봤거든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사실 이 스니커 저는 스니커 유튜버니까 그 스타일링을 제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니커 유튜브가 볼 때는 솔직히 제한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뭐 스토리텔링이 탄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범용성 좋은 신발이라는 거. 근데 이전에 나왔던 거민 제품들을 보면은 이게 워낙 인기 있는 컬러다 보니까 항상 대체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행이 그렇게 오래 가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 거민 유행하다가 이거 거민 유행하다가 이렇게 계속 갈아타게 됐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인스타나 틱톡 같은데 게시물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시물들이 이제 컬러에 적응돼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모노크롬 이 흑백 컬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스웃이나 나이키 로고가 굉장히 단순하고 눈에 팍 박히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뭐 제한적이지도 않고 현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접근하기가 쉽고 그러니까 나이키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뭐 나이키 비싼 것들은 굉장히 비싸고 한데 손쉽고 예뻐 보이니까 솔직히 나이키에 입문하기에는 이만한 신발이 없어 보여요,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 2023년에 이 범고래 살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나이키의 판매 방식을 봤을 때 사도 괜찮다. 사도 가치 있고 오래 신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유행을 타는 신발 이제 벗어나는 그 단계인 것 같으니까요. 기회 되신다면 좋은 가격에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